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아 리얼 리얼 팩트체크. 오늘은 군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강한 친구 육군 자랑스러운 제 5.6.1 부대 본부중대 병상 정렬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년차 예비군 다녀왔습니다. 저는 바다의 사나이 해군 본부 해군 홍보단 출신 해군 홍보단 예비역 병장 권기준입니다. 저는 2016년 전역했고 올해로 2년차 예비군. 눈도 쳐다보면 안 돼 너는 나한테입니다. 자, 전차 경례 1, 2, 3 이상 보고 준비 끝. 꼭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보고 준비 끝. 그래 또 이런 거 있잖아. 총원 착. 예. 차렷 이건데 총원 차렷 이러면 되는데 총원 착.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군대 은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설명해 줄 겁니다. 일말 상초. 일병말에서 상병초 많이 헤어진다. 육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해군은 잘 안 먹혀요. 해군은 휴가를 워낙 자주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금 거의 꼭 나와서 딱히 그렇게 막 군대 갔다고 해서 멀어지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행보관, 고문관. 행보관이라 하면은 행정보급관의 줄임말로 병사들이 생활하는데 보급과 행정에 대해서 엄마 같은 존재예요, 부대에. 예를 들어서 PT 체조 10회 마지막 구호 없이 이렇게 해요. 근데 10회를 말하는 사람 있고 우리를 고문시키는 거야. 아 그래서 고문관이야? 어. 아 맞네. 약간 띨띨한 사람 보고 고문관이라고. 너 고문관 출신이구나. 짱지 이거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나는 뜻을 알아서 왜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짬밥 찌끄레기라는 뜻이에요. 찌끄레기라는 밥이요? 네. 짬! 짬 먹으러 가자 이러면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고양이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게 그거를 짬타이거라고 하죠. 짬타이거 진짜 실제로 고양이들은 등치가 이만해요. 진짜 고양이. 자 고양이인지 무서워. 걔는 보면 도망가야 된다니까 진짜. 북한군은 잡아도 짬타이거 못 잡습니다. 아들 이런 말을 근데 내서 군번은 월로 따지거든요 보통. 6월 군번인데 1년 차이나는 6월 군번이면은 아빠. 6개월 차이면 조카라 그러고. 그럼 잘해줘요? 네 조금 특별하게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딱 나도 너 이맘때 들어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럼 이등병 때? 이등병은 사실 뭐 힘들다기보다는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내 생각에는 정신 없는 타이밍인 것 같아. 뭔가 힘들고 막 이게 아니야. 그냥 이러다 봐 이쪽 이러면 이러면 진짜 이등병 끝나지. 일병 때 이제 조금 적응이 돼서 자기의 위치는 어딘가 여기서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랑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근데 바닥이야. 그렇죠. 저녁까지 며칠 남은 날을 슬슬 달력을 보기 시작하죠. 벌써? 그 어두운 미래를.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낙이. 군대에서 진짜 유일한 낙은 걸그룹 뮤비 보는 거랑 날짜 기다리는 거. 공정되니까 미치더라고. 아침마다 나 맨날 본 게 있어. 스텔라 마리오네트라는 게. 그거 그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하죠. 남자들은 못해? 그 안 해서? 남자들의 성생활? 아니 해결합니다. 실제로 저도 해봤고. 해결해? 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생활관에서는 못하죠. 군대라고 해서 완벽한 단체 생활은 아니야. 왜냐면 똥을 단체로 싸진 않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잠은 따로 자잖아. 새벽에 똥 싸 안 싸? 겸준? 밖에서는 남자분들이 혼자 이제 해결을 할 때 야구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해결하는. 아 근데 거기서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이 또 아, 그걸 쉽게 말하면 야 우리 이거 여느 군대 특집보다 핫한데? 군대 특집을 핫하기 쉽지 않거든. 저는 상병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병이 왜 힘드냐면 이제 군대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 남은 날은 개많아. 응. 그러면 대망의 병장. 이병부터 상병까지의 기간과 병장의 기간을 따지면 병장이 제일 안 가 시간. 적응될 거 다 됐지. 진짜 나간 날은 앞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 안 가지. 그러면 전역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나와서 뭐 할지 뭐 이번에 미용실 어디 갈지 밖에서 미용실을 다니기 시작해 슬슬 한 달 남았어. 밖에서 옷 뭐 입을지로 여자친구 누구 사귈지 학교 복학해서 진짜 여자 누구 만날지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 나와보면 복학생 꼰대 경험담. 나 군필이야 이제. 내가 미필일 때나 여자들 못 갔지. 자신감 진짜 여기까지가 있어. 자신감과 현실이 딱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 복학하고 첫 수업 들을 때 여학생들이 슬슬 날 피해. 그것이 느껴질 때. 그리고 머리는 안 길었어. 무리수를 하나씩 해요. 염색을 빨갛게 한다던가. 맞아요. 경험담입니다. 빠르게 파마를 때린다든가 빨리 사회인인 척하고 싶어. 모이칸을 때린다거나. 그래서 보통 저녁 직후에 저녁 하자마자 머리에 뭔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힘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군대를 들어갔었는데 휴가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친구들끼리 술을 먹고 있는데 너 남자친구 생겼다 하면서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은 이해심 넓고 얘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우울한 거야. 그러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씹혔어. 그러고 나 부대에 들어갔어. 그때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다들 잘 때 저 혼자 연등 해가지고 괜찮았어? 편지를 썼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 편지 붙였습니까? 줬죠. 눈물 자국과 함께 붙였습니다. 종이 막 울어가지고 입대를 앞둔 미필들한테 한 번씩 깔끔하게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예비군 3년 차인 병장 정철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2년이란 시간 동안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뭐 하나 건져 왔으면 좋겠다. 해군 열병 병장 공기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 나의 군대는 군인들 사는 곳이에요. 니는 이건 팩트입니다. 그냥 지금 해야 될 거 빨리 마음을 나는 군인이다 군인이다라고 먹어. 나는 평생 군대에서 살 사람이다라고 먹는 게 적응하는 게 빠르지 가기 싫어 언제 저녁해 아니면 오늘 당장 군대에 가서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